살면서 오늘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 경험. 너무 감격스러운데 약간. 안녕하세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노지 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라방할 때 알려주셨어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알려주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노지는 언제든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막혀있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막혀있으면 캠핑장 가면 되지 뭐. 오늘 출발해서 막 이제 서울을 지나고 있었을 때는 소나기처럼 하늘이 맑은데 비가 막 왔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그냥 하늘이 파랗네요. 뷰가 예쁜 곳이니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아니어도 뭐 재밌게 있다 오는 거지. 이제 알려주신 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겠지? 우와 엄청나는 길. 아이고, 못 지나가게 돼 있다. 돌로 막혀 있어요. 우와. 아, 여기도 진입로를 나중에 막으실 건가 본데요. 뭔가 공사하는 자네들이. 요 아랫길로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여기 좀 공사 중인 차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저 밑에 길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여쭤봐야겠다. 만약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캠핑장 가야지. 아, 봉쇄가 된 건가? 차를 잠깐 세우고 여쭤봐야 보고 올게요. 여쭤봤더니 일로 지나갈 수 있다고 다행히 차를 빼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으아라라라. 우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볼 때 더 예쁘지 가까이서 보면 뭔가 그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그냥 물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여기 공터에 주차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요. 그래서 크게 덥진 않을 것 같은데 요 앞에 차 유리에 이것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할 건데 이게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이 검정 면이랑 이 은색 면이 있어요. 이걸 하면 그래도 빛을 좀 더 반사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려고요. 최근에 영화제 갔다 왔을 때 이 타프를 같이 밥 먹고 했던 데다 쳐가지고. 우와 바람. 잉. 우와 눈을 찔 수 없다. 모래 바람이 날려서 얘를 다시 그때처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거미줄 보이십니까? 아, 우주 갔다 와서 이런 작은 거미들이 제 장비에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차에서도 거미줄이 보여가지고 한번 몇 번 치웠었거든요? 여기 페카방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오늘은 까먹지 않고 붙여줄 거예요. 자석. 두 번째 사용이군요. 이거 이 집게 모양이 이게 좀 날카로워서 이런 텐트 스킨 같은 게 망가지기도 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실리콘 패드나 청 같은 거 대고 하면은 데미지가 덜 간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타프를 그렇게 막 아껴 쓰는 타프가 아니라서 이미 데미지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집어서 사용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집게를 사용하면서 타프 스킨에 데미지가 가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 불 때예요. 어쨌든 이게 천 자체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알릿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했을 때 얘가 과연 안 빠지고 묶여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쨌든 얘가 플라스틱인데 바람이 강하다고 했을 때 뭐 혹시나 이게 파손되거나 부서지진 않을지, 그래서 타프가 와르르 하진 않을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방금도 제가 지금 저 타프가 너무 날려서 타프랑 삼각대 둘 다 잡고 있다가 너무 휘청거려서 제가 잠깐 손을 뗀 사이에 이 삼각대가 넘어지면서 이 카메라 AS를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리뷰 화면이 살짝 꺾여서 이건 뭐 큰 돈은 안 들 것 같긴 해요. 저 타프 오늘 괜찮겠죠? 이게 순간 돌풍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이따가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안전하게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스트링 두 개 이용해 줄게요.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끈이 앞에 뷰를 가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얘는 이렇게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끈이 앞쪽 뷰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은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 스킨 보이세요? 힘이 이쪽으로 당겨가니까 묘하게 여기서 이런 일자의 그 길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힘 방향이 앞쪽으로 나오는 애들이랑 옆으로 당긴 건 달라요 지금. 이 끈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가게 되네. 타프 끈을 일로 하면 안 됐던 것 같아.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스트링이 일로 왔더니 이쪽에 뭔가 스트링이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 난리법석.
그리고 지금 제 정면에 있는 저 빨간 타프 아래 저 텐트가 진짜 여기서 보면 엄청난 풍경 안에 서 있거든요. 막상 근데 저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는 거랑 또 다르실 거야, 느낌이. 그쵸? 이제 피칭을 다 마쳤으니까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감사하게도 황도 광고가 들어왔어요. 알쿠니아. 알쿠니아 황도는 스페인 최대의 복숭아 산지이자 연중 300일 이상의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 연안의 복숭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쿠니아 황도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사이즈가 혼자 먹기에 부담 없는 크기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걸로 시원한 황도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노지에서도 간단하게, 캠핑장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발견해가지고 오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똥손도 가능할까요? 와, 맛있겠다. 맛있다. 이때까지 제가 먹었던 황도 중에 이 황도가 가장 아삭아삭한 느낌인데요. 다 먹었어. 타프 친다고 당 떨어져가지고. 맛있다. 빙수 만드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이런 팩 우유 있잖아요. 얘가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다 펼쳐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얼립니다. 이렇게 얼리면 높이가 높지가 않잖아요. 칼로 탁탁탁 썰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고, 이런 얼려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이걸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얘도 가져왔는데, 얘네 지금 아이스박스에서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거의 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로는 못할 것 같고 여기 우유로 해줄게요. 원래는 우유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으면 더 맛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요거 하나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얘도 살짝 녹았나 보다. 더 잘 잘리겠다. 너무 깡깡 얼어 있어서 이게 잘 안 잘릴까 봐 걱정했는데. 오, 오? 그냥 이렇게 웃어도 되겠는데요? 오, 슬러시가 돼 있어 이미. 나이스. 뭐 칼질이고 뭐 필요가 없어 지금. 맛있겠다. 오. 수저로 퍼먹기 편하게 좀 잘라서. 여기에 이제 연유로 완성을. 완성. 너무 맛있어. 캠핑장 와서 빙수라니. 간단한데 의외로 괜찮다. 황도가 맛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걸 안 넣어도 먹을만 합니다. 대박. 팥이랑 막 이런 거 더 챙겨왔으면 더 맛있었겠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적일 줄 몰랐는데. 어, 이 시력.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저한테 이제 혼자 캠핑 가면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캠핑하는 거 촬영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핸드폰 보거나 가만히 그냥 이런 풍경을 보고 있거나 멍하니 있습니다. 그것이 캠핑이 아닌가. 황도 먹고 추워져가지고 트레이닝복 바지 또 갈아입었어요. 요즘 아직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간식으로 미니 소떡소떡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막 쉬고 이랬더니 어느덧 저녁 시간입니다. 뭐 간식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야식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이거 작은 비엔나랑 이 떡볶이 떡 꽂아가지고 구워주려고요. 소스는 제가 만들 능력이 없어서 이거 치킨 먹고 남은 칠리 소스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떡이 과연 이 나무 꼬치에 잘 꽂아질까? 그것이 관건이다. 도전! 오! 오,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떡. 소시지. 어, 떡이 잘못하니까 쪼개지려고 그런다. 떡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 한 개 완성. 아, 이제 좀 어두워져가지고 랜턴을 켜야 되는데 헤드랜턴. 헤드랜턴 이용할게요. 아우, 세상 잘 보이네. 하하하하, 잘 꺼졌군. 오, 얘네 다 부서질 것 같아. 얘도 그렇고 밑에 떡도 그렇고 소세지도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 만족하겠어요. 못난이. 떡이 이미 분리됐어. 떡을 좀 물에 불리고 꽂았으면 잘 꽂아졌을라나? 와와와와와와. 오, 이제 떡들도 다 익은 것 같은데 폭신폭신해졌어요. 꺼내야겠다. 아, 이 꽃이 비주얼이 너무 처참한데? 다 분해돼가지고. 오, 됐어 됐어. 그럴듯하죠? 꽃이 보이는데 이게 들 수가 없어. 들면은 이렇게 예뻤던 꽃이가 떡 한 조각 끼워져 있습니다. 오, 아, 떡 되게 잘 익었어. 아, 양념장이 신의 한 수네. 역시 치킨집 소스. 됐네.
똑같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많이 먹어야겠다. 아유, 밥 한번 먹기 힘들구만. 갑자기 날벌레 때가 이제 막 먹으려고 했는데 공습을 해가지고 차 안에서 느긋하게 먹으라는 게시였다. 근데 여기 물가치고 날벌레가 많이 없다 싶었어. 어쩐지 이렇게 나타나려고 그랬어. 오늘은 노지에서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박하게 갖고 왔거든요. 이거 간장 소스 넣고 비벼 먹는 이게 뭐더라? 아무튼 무슨 볶음밥인데? 이름은 까먹었어 그새. 그리고 집에서 파김치랑 오이 소박이 갖고 왔어요. 최근에 캠핑장 가가지고 뭔가 과하게 잘 먹은 느낌이라 오늘은 소박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똑같은 냉동밥인데도 막 볶음밥으로 돼 있는 애들보다 얘가 좀 건강하고 담백한 맛이어가지고 이걸 좋아하는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 갑자기. 뭐 맛있으면 됐지 뭐. 맛있다. 아이, 간식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소떡소떡 소스가 힘드시면 이 치킨 소스를 이용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살면서 오늘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 경험. 너무 감격스러운데 약간. 예상치도 못한 전혀 바라고 오지 않았던 멋진 풍경을 만나서. 아 물론 이제 구독자님이 좋은 곳을 추천해 주셨고 여기 이 호수가 굉장히 예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경 물이 예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왔죠. 근데 반대로 이 뻥 뚫린 하늘이 저한테 이런 임팩트를 줄지 몰랐습니다. 제가 밤이라 약간 감성 해지려고 하는데 뿅.
이제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디어 상계절 침낭을 샀습니다. 짜란! 제가 상계절 침낭을 굉장히 바꾸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침낭은 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캠핑을 시작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 영화제 가고 막 이럴 때 쫓아다니려고. 근데 이제 가방에 제 이불을 싸서 가져갈 순 없으니까 침낭을 하나 사라라는 조언을 들어가지고 침낭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네이버에 침낭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저렴한 걸로 샀단 말이에요. 예전에 구독자님들께서 침낭에는 가성비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동기 침낭 고민할 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침낭만큼은 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셔야지 그 값어치가 있고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캠핑에서 사실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편하면 캠핑의 질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계절 침낭도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도 잘 몰라서 공부도 이렇게 좀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운모량으로 따지자면 제가 지금 동계에 사용하고 있는 게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1500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가진 침낭의 절반 정도를 해서 상계절 쓰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500의 절반이면은 7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딱 거기에 일치하진 않아도 그 정도 사이, 600에서 800 사이 정도의 우모량 있는 제품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는 또 너무 비싼 거 못 사니까 결국 조금 그 침낭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제품 중에 골랐고요. 이 동계 침낭이 스트레치 재질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치는 그 스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때 이렇게 막 뒤척뒤척 하면서 옆으로 누웠다가 똑바로 누웠다가 이렇게 자는 사람들은 천이 막 늘어나니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잘 때. 이번에도 스트레치를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알아봤었는데 베이스 침낭에서 제가 구매를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트레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시 소식을 듣고 한참 기다렸다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노랭이 색깔로 샀지요. 오, 확실히 동계 사용하는 것보다 엄청 얇긴 하다. 혹시나 여름에 너무 더운 거 아닐까 내가 걱정했는데. 이게 스트레치면 여기 이 주름주름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요. 보이세요? 침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뒤척이면서 자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귀여운 노랭이 새 침낭에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봬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 저는 핸드폰이 밤새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쬐끔 오늘은 한 8시 반 정도까지 늦게 잤습니다. 지금 오전에 비 소식이 계속 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후딱 정리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커피 한 잔만 딱 먹고 갈게요. 아니 커피 안 먹고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우중 철수를 하겠구만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나 봐. 어제 서울에 비 엄청 많이 왔다는데 소나기처럼. 오늘도 커피 향이 매우 좋구만. 그래도 순간 돌풍 같은 거에 저 클립이나 이 타프가 무너질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바닷가 앞이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잘 버텼어요. 아, 너무 좋네. 비가 와도 좋네. 굿모닝 짠. 아, 죽이네. 접혔는지 이 요령을 모르겠어. 일단 됐다. 집에 갈 수 있다. 비 온다. 집에 가자. 여러분, 저는 머물렀던 흔적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 잘 했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노지는 좀 이런 맛에 오는 것인가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